JW그룹의 새로운 R&D 소식을 전해드리는 JW R&D Now 홍보실 김영진입니다. JW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 번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는 진단 기술 분야인데요. JW 바이오사이언스가 췌장암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웨덴 이뮤노비아와 바이오마커 원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R&D를 총괄하고 계신 JW 바이오사이언스 진단시약 R&D팀 배수미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먼저 이번 계약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JW 바이오사이언스는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5개국에서 그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스웨덴 진단 분야 전문 기업인 이뮤노비아는 JW 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글로벌 상업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외 진단 분야에서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꽤 있었지만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바이오마커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JW의 특허에 대한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바이오마커는 무엇이고 질병의 조기 진단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이오마커는 단백질이나 DNA, RNA, 그리고 대사물질 등을 활용해서 몸 안의 크고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의 진단은 물론이고 진행 상황과 치료 반응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최근 개인 맞춤 의학과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암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단 바이오마커는 의료기기의 결합으로 높은 신장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특허를 통해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체외 진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바이오마커의 글로벌 특허화가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는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바이오마커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췌장은 여러 장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초기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암특이적 바이오마커인 CA19-9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가능하지만 초기 진단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JW 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췌장암 진단 바이오마커 컴플리먼트 팩터 B는 보체인자 중 하나로 체내 면역계에 작용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줄여서 CFB라고도 하는데요. 췌장암이 발병하게 되면 이 CFB가 암세포 주위에서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CFB는 암의 진행과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암 초기에 암세포로부터 혈액으로 흘러나온 CFB와 기존의 췌장암 바이오마커인 CA19-9를 동시에 검출함으로써 췌장암 발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농도의 CFB가 확인된 췌장암 환자들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는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사망률과 같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췌장암 진단 키트의 상용화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JW가 자체적으로도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나요? 네, JW 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CFB와 CA19-9를 포함하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고 수년 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임상 결과를 보면 췌장암 진단율이 90%가 넘을 만큼 진단 효율성이 높아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피 한 방울로 다양한 중증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이오마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췌장암, 폐혈증 등 다양한 중증 질환 진단 키트를 개발 중인
JW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